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각 지역구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정통신입니다. 오늘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가비 지역구이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김윤덕 의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전주 완산구이시잖아요. 예. 네, 이곳에 있는 지역 사무실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북카페 형태로 꾸며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색다른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 주민들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많이들 오시나요? 이제 국회의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데 이제 편안하고 또 이제 소통이 잘될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실에 아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편안하고 아득한 그런 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었고요. 사실 또 사무실 내부 칸막이도 전체가 천농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고 또 쉬었다 가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 보이는데 그 사무실 한 벽면이 시민이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또 쓰여 있네요. 네, 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또 여러 의정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지역구에서 당나귀 투어라는 것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당나귀 투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말뜻으로 풀면요,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아, 네. 당나귀로 붙였고요.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 예, 네. 그리고 이제 당나귀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네. 뭔가 작은 소리는 크게 듣고 또 아. 작은 몸짓이지만 뭔가 큰 짐을 묵묵히 이제 나르는 아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또 형성을 해서 이제 당나귀 투어라고 이름을 이제 지었고요. 당나귀 투어는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정치를 위한 제일 중요한 창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게 단순히 뭔가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겠다. 그리고 뭔가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다. 뭐 이런 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당나귀 투어를 통해서 주민들을 직접 많이 만나셨을 텐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보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당나귀 투어 형식으로 만난 건 제가 이제 네. 100회 이상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아, 네. 네. 현재 그래서 현재, 43차 이제 당나귀 투어가 마무리됐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당나귀,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네. 그래서 당나귀 투어에서 만난 주민들께서는 어떤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당나귀 투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이제 뭐 크고 작은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민원도 있겠고 또 저희 완산 갑에 우리 전주에 유명한 한옥마을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뭐 네. 한옥마을 발전 방안이라든가 또 지역 발전 문제. 뭐 가장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우리 전주시의 사회봉사자들의 처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뭐, 예. 예, 사회봉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좋지 않다면 네. 당연히 클라이언트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이제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회복지사들 처우 문제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활동 내용 이런 걸 어떻게 변화시키고 뭔가 비전을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네. 중심으로 당나귀 투어가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아. 우리 지역에 저희 이제 지역구 내에 교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교도소가 이제 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 거의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네. 교도소 이전 문제에 관한 우리 이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뭐 이런 당나귀 투어가 현재 이번에 이제 진행된 거 최근에 진행된 게두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정치의 최대 화두라면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참 의원님의 행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화제를 좀 바꾸어서요. 최근에 그 의원님 지역구 내에 서서 학동 등의 임대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개 단지에 396세대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주 지역 내에 세개 임대 아파트의 임대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우리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돌아가게 되어버린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그 동네가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네. 현재 뭐 다른 사업자에게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그렇죠. 법 태도 내에서의 어떤 좀 구멍이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행정적인 문제든 또뭐 예산 문제든 여러 가지 형태를 알아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현재 막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제가 막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이 어렵겠지만, 네. 법적, 제도적인 또 행정상의 문제를 현재 네. 전주시장하고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임차인보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세부 규정이 좀 미비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또 해결이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 휴가철을 맞아서 전주로 휴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 이 전주 한옥마을, 유명한 곳이죠. 지난해만 해도 이곳에 500만 명이 찾았다고 하는데, 이곳에 관광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주차장이나 숙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안 모색 중이신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한옥마을이 이제 산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하고 숙박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현재 이 주차장 문제는 한옥마을 외곽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전주천에 인접한 그 주차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이렇게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숙박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현재 그 도시형 이 민박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현재 한옥마을 내에 사내에 많은 도시 민박형 숙박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제화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러다 보니까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가 좀 문제가 많은 숙박업소가 이제 존재하면서 우리 한옥마을 찾으신 많은 우리 관광객들에게 다소 이렇게 좀 불편을 드리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건 계속 노력을 취해갈 거고요. 현재 한옥마을에 장사를 하고 있거나 또 살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옥마을을 정화시키고 또 자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민간 기구를 지금 만들려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민과 관또 우리 정치 파트에서 힘을 모아서 하루빨리 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전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 여행 갔던 적이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그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을 많이 해주시면 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구 및 의정 활동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아직 초선의원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역 밀착형 정치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항상 밀착되어 있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또 발휘되면서 뭔가 그 힘으로 중앙 정치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당나귀 투어 같은 것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뭔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 현장 속에 뿌리내리는 그럼으로써 뭔가
지역 발전에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민심과 소통하는 생활 정치, 또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가비 지역구이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